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공명 시스템에 의한 계정 거래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복귀 유저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다시 시작해 볼까? 나 신규 유저인데 나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디아블로 이모탈을 접속하신 분들이 은근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지금 복귀하던 거 아니면 신규 캐릭을 키우던 거 너무 힘든데 차라리 캐릭을 하나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명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요. 이 공명 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 저는 150만원 정도 현질을 했지만 실적으로 공명이 16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현질을 좀 많이 하신 분들, 과도하게 하신 분들 한 1000만원 정도 썼다? 그럼 공명 한 5000 넘겠죠. 한 1억 정도 써야지 5000 넘을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많이 써야지 공명이 높을 것 텐데 실적으로 내가 150쓸 돈으로 차라리 계정을 사면 한 200 정도면 공명 한 5000짜리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공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매니아를 창을 띄웠습니다. 창을 띄워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공명 390짜리 5만원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공명 2740 악사. 악사인데 17만원. 얼마 안 하는데요. 공명이 2730인데 얼마 안 하네요. 가격은 저렴하네요. 자, 그리고 공명이 6290인데 500만원. 그래요. 6290이면 500만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시세에 비례하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실이 탄탄한 30억을 공명 3520. 이야, 3520이 45만원 정도 하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샤코섭에 공명이 5566개 야만수도 판매합니다. 성전도 있대요. 자, 5566. 야, 좋네요. 이거는 270만원. 거의 한 300만원 정도면 공명 한 6000대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아이템 매니아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릭을 사실 바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내가 현질을 해서 키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캐릭을 계정 거래를 해서 캐릭을 샀는데 일대가 갑자기 계정을 회수해 간 거야. 아니 분명히 그 뭐야 메일 거래로 해서 분명히 메일 변경도 했는데 어떻게 걔가 회수해 가냐. 일대가 그냥 본인 인증하면 그냥 회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내가 전화해서 그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법적으로 언제까지 대응할 건데? 언제까지 대응할 건데?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정 거래는 비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게임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타 스트리머들 때문일 수도 있어. 실적으로 여타 스트리머들이 현질 이빠이 해갖고 계정을 막 팔아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스트리머 믿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스트리머가 설마 가져가겠어?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가져가겠지. 근데 혹시나 방송 접으면 아이씨 나도 다시 해볼까? 그러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계정거래 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진짜 계정거래 할 거면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감 증명서 이런 거 다 떼서 보내라 그래. 고작 27만원이지만 주민등록증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정 거래했을 때 필요한 사항들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이 또한
계정 거래를 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요즘에 본인에 대해서 되게 그 민감한 사항이잖아. 근데 그거를 준다? 그것도 참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다 생각해보고 계정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는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